때가 있다고 생각해요. 정말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데뷔를 24살 10월 달에 했어요. 10월 10일. 엄청 늦은 거거든요. 사실 늦은 거죠.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면 24, 10월 달이면 거의 25인데 제 친구들이 20살 때부터 저를 만나기만 하면 이랬어요. 너 데뷔 언제 하냐? 아하. 하긴 하냐? 21살 만나면 맞아, 맞아. 언제 하냐?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붙어 있는 말이었는데 네. 지금은 제가 얘들이 다 사줍니다. 네. 그래서 때가 있다는 말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이 직접 겪은 네, 네. 때가 있다는 게 역주행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, 빛나리. 네. 네. 그때 또 느꼈던 것 같아요. 뭔가 그때까지 저희가 데뷔하고 이때가 거의 한 2년 정도? 그렇죠? 2년 됐어요. 2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 발짝을 못 내딛는 기분이 그래, 계속. 데뷔가 다가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. 아, 우리 한 발짝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진짜?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